안녕하세요, 융슬입니다. 오늘은 예초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갑작스런 당황스런 상황에서 아 나는 용쓰리 채널을 봤어, 유튜브에서 용쓰리 영상을 봤어 라고 떠올라서 긴급하게 대처가 가능한 그런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요게 뭘까요? 요렇게 예초기 작업대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 버튼이 있죠? 스탑 버튼이에요. 엔진을 사용하다가 시동을 끌 때 사용하는 스탑 버튼,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시동은 걸려 사용을 했는데 버튼을 눌렀는데 시동이 안 꺼져요. 아, 이건 시동을 끄는 버튼이잖아요. 시동이 안 꺼진다면 당연히 요 스탑 버튼이 고장이겠죠. 자, 여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 처음부터 시동이 안 걸린다, 시동이 안 걸리는데 요 스탑 버튼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자, 흔한 증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시동이 안 걸린다면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보통 시동이 안 걸린다 하면 이제 카브레타에 뭐 연료 찌꺼기가 쌓였든지, 연료 필터가 오염돼서 기름이 빨려 올라오질 못한든지, 아니면 점화 플러그가 고장이든지, 아니면 점화 코일이 고장이든지. 자,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에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점화 플러그에 불꽃이 튀는지 안 튀는지 확인을 해보는 경우도 있죠. 시동이 안 걸리다 보면은. 그러면 점화 코일에 점화 플러그를 꽂은 상태로 줄을 당겨 봤는데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튀는 모습이 안 보여. 그렇다면 점화 플러그를 새 걸로 교체를 해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꽃이 안 터져. 그러면 점화 코일을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점화 코일은 조금 가격대가 나가잖아요, 부품이. 점화 코일을 교체하기 전에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 스위치가 단순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매달려 있는 스위치를 보시면 전선이 두 가닥이 나와 있어요.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 전선 두 가닥을 이렇게 닫게 해주는 거예요. 도통시켜주는 거예요. 전선이 이렇게 따로 있다가 스위치를 누르면서 그 전기 전류가, 전류 반응이 이렇게 닿아요. 그러면 합선이 일어나죠. 흔히 말하는 쇼트. 합선이 일어나서 시동을 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전선이 두 가닥이 나와. 여기 매달려 있는 스위치에서 전선 두 가닥이 이렇게 해서 요 몸체에 연결돼 있어요. 몸체를 보시면 한 가닥은 엔진 몸 속에서 나오고 한 가닥은 엔진 몸체에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보실 수 있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세요. 그러면 스위치에서부터 나온 전선 두 가닥이에요. 두 가닥인데 요거 한 가닥은 요 엔진 속안에서부터 나오는 전선이고, 요거 한 가닥은 여기 밑에 엔진 금속으로 된 몸체에 연결이 돼 있어요. 요 위에서는 점화 코일에서 나온 선이에요. 점화 코일. 자, 요게 점화 코일이에요. 점화 코일에 여기 요렇게 선 하나가 나와 있죠. 이 선이에요. 요거. 점화 코일에서 전기가 발생되죠. 전기가 발생돼서 나오는 전기가 말 그대로 이제 플러스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전기와 엔진 몸체, 마이너스 전기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딱 다 합선이 일어나 그러면 시동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전기 반응이 멈추게 돼 있어요. 자, 그 원리예요. 이 점화 코일을 교체하기 전에 이게 고장이다 라고, 점화 플러그에 전기 발생이 안 돼서, 불꽃 발생이 안 돼서 이게 고장이다 라고 판단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스위치가 고장일 수 있어요. 근데 스위치가 고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요 연결된 선 있죠. 전선 하나를 풀러요. 단선을 시켜버려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보세요. 이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면 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점화 코일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여기부터 끝에 요 스위치까지 요 선이 중간에 어딘가가 요렇게 서로 피복이 벗겨진 상태에서 다 있어서 합선이 일어나는 상태거나, 아니면 이 스위치가 고장이어서 이 스위치 속안에서 이 두 개의 전기가 맞닿아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원리를 봐볼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시동이 걸렸어요. 스위치를 눌러도 안 꺼지죠. 자, 이것을 몸체에 쇼트 시켰어요. 자, 지금 보셨다시피 이 선하고는 무관하게 이 점화 코일에서 나온 선을 이렇게 금속으로 된 드라이버로 몸체에다가 갖다 댔을 뿐인데 시동이 꺼졌어요. 이 말은 이 스탑 버튼 스위치가 하는 역할이 점화 코일에서 나오는 이 전선과 요 몸체, 요 선과를 이렇게 합선을 시켜서 시동을 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동이 안 걸려, 그러면 어디선가 요 두 개가 이렇게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디선가 지금처럼 요거를 뽑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이 걸린다면 요 부분부터 요 스위치까지 요 부분을 이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 스위치와 전선, 여기까지 나온 전선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를 뽑았는데도 전기가 계속 발생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은 요 점화 코일을 의심을 해 봐야 되겠죠. 이 스위치가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데 요렇게 눌렀을 때 요 두 가닥을 서로 요렇게 붙여주는, 요렇게 합선시켜주는 그런 역할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요것도 쓰시다 보면 속 안에 이제 그 스프링이 들어있는데 그 스프링이 이제 녹슬거나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녹슬거나 아니면 요 속 안에 무슨 이물질 같은 게 끼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서로 이제 합선이 되어 있거나 또는 요 전선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이 중간에 어느 부분에서 여기가 이제 쓰시다 보면 어디 긁히고 부딪히고 찍히고 하면서 벗겨져요. 벗겨진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닿아 있으면 그럼 쇼트가 나겠죠? 그러면 이 스위치가 계속 이렇게 눌려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세요. 스위치가 계속 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이 점화 코일에서 전기 발생 그 신호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합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질문글을 올려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 질문글 중에는 요게 정답일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뭐 카브레이터도 수리를 하셨고 점화 코일 그리고 뭐 점화 플러그 뭐 엔진 오일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어. 다 하셨는데도 증상이 안 잡힌대요. 증상이 안 잡힌대. 그치만 요게 굉장히 단순한 부분인데 잊고 있는 부분이에요. 수리하시는 분들이 이게 그렇게 고장 확률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고장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굉장히 단순하지만 요게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한 몇 번 요게 문제인 경우를 경험을 했어요. 단순한 건데 순간적으로 이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문제일 거다라고 의심을 안 해버리니까 이걸 배제해버리니까 엉뚱한 데만 계속 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스위치의 이 접점에 따라서 스위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시동이 안 걸릴 수 있다. 요게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몸체에서 연결된 전선 요 커넥터를 뽑고서 시동을 걸어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